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해커스에서 공인중개사, 주택관리사 모두 동차로 합격하게 된 43살 주부 전은미라고 합니다. 저는 아무래도 이제 육아와 공부를 병행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했어요. 그래서 최소 그날그날 그 인강이 올라오면 그 다음날 진짜로 그 실강 듣듯이 빠지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점이 좀 합격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. 특히 해커스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을 때 너무 교수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인상 깊고 재밌게 들었었기 때문에 주택사 그 시험 공부할 때도 망설임 없이 해커스를 선택했습니다. 해커스는 커리큘럼이 되게 잘돼 있어요. 그래서 저같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입문과정이라는 게 있고 기본과정, 그다음에 이제 심화과정, 모의고사, 그다음에 마무리 특강까지 이렇게 회독을 최소 5회독 반복을 하시면 모르는 것은 더 보완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해커스에서 특강했던 거는 이제 빠짐없이 들었는데요. 특히 이제 기출문제 특강, 그리고 이제 마무리 모의고사 이 과정이 도움이 제일 많이 된것 같아요.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마무리 특강을 하게 되면 이제 쭉 전체적인 항목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을 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공부를 할수 있게 돼서 실력이 그만큼 늘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기출문제 마무리 특강은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막상 그 되게 망설이고 많이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. 혹시 저처럼 지금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시작하시면 길이 보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시작을 하시길 추천드려요. 그리고 또 해커스 교재가 되게 잘돼 있고 또 워낙 교수님들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전하셔도 꼭 해내실 수 있습니다. 해커스 화이팅!